제너럴 소치키님의 사연입니다. 유휴지의 괴 순찰자. 안녕하세요. 제너럴 소치키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지난번에 제보한 이 검문소 괴담 이야기가 있은 뒤 약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겪은 일입니다. 그 사이 전 상병으로 진급했고 사수로 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야간 전반야 근무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오후 무렵부터 하늘이 우중충하더니 저녁이 되자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더군요. 야간 근무를 서는 것도 힘든데 비까지 내리니 짜증이 났습니다. 저는 부사수인 정일병에게 간부 우위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보통 간부 우위는 장교나 부사관 등 간부들만 착용하고 일반 병사들은 판초 우위를 입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계 근무가 주 임무였던 저희 부대에선 우천시의 병사들에게도 간부 우위가 지급되었습니다. 이상병님, 우위 준비했습니다. 그래, 내려가자. 지난번 사연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경비중대의 야간 근무는 전방의 GOP와 유사합니다. 밤을 전반야, 후반야로 나누어 전반야는 일몰 후부터 밤 12시 반까지, 후반야 근무는 밤 12시 반부터 동이틀 무렵까지 밀어내기 근무를 서죠. 밀어내기 근무는 고가 지역의 3팀, 저가 지역의 3팀 등 6팀이 투입되는데요. 그날 저희가 맡은 구역은 저가 지역이었습니다. 저가 지역은 산을 타야 하는 고가 지역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근무 강도가 약한 편이었습니다. 우선 203 고가 조사에 투입되어 30분 동안 근무를 선 저희는 다음 장소인 2-1 대기초소로 이동했습니다. 203 고가 조소와 2-1 대기초소 사이엔 유휴지라 불리는 거대한 뻘밭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갈대가 성인 남자의 키만큼이나 자라는 통에 제초 작업을 하느라 늘 애를 먹는 곳이었죠. 낮 시간엔 제초 작업이나 철조망 보수 작업이 아니고서야 유휴지를 출입할 일이 거의 없지만 야간 근무 때에는 반드시 이곳을 통과하여 2-1 대기초소로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휴지 철문 앞에 도착한 저는 열쇠로 잠긴 문을 연 다음 안에서 다시 잠그고 2-1 대기초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 그래도 뻘밭인 데다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니 땅이 무척 질척거리더군요. 그 느낌이 너무 싫어 더욱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저 앞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전 뒤따라오던 부사수 정일병을 멈춰 세운 후 자세를 낮춰 수화를 시도했습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고구마! 고구마! 그런데 아무리 암고를 외쳐도 그 의문의 존재는 그저 저벅저벅 발소리를 내며 다가올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거리가 가까워지자 전 그가 간부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간부의 차림에 전투모를 쓴 상태였는데 전투모 위에 박힌 계급장을 보니 하사더군요. 충성! 전 바로 경례를 올렸고 그 하사는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늦은 밤에 고생이 많다. 수고해라. 이 말만 남긴 채 저희를 휙 지나쳐 저희가 왔던 쪽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몸이 건조하다 못해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은 목소리하며 부대 규모가 작아 웬만한 간부들의 얼굴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난생 처음 보는 얼굴인 겁니다. 뭐지? 오늘 간부 순찰이 있었나? 전 부사수인 정일병에게 질문했고 정일병 또한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간부 순찰 오면 분명히 당직 부사관이 귀뜸이라도 해줬을 텐데 말입니다. 일단 빨리 가자. 저희는 최대한 발길을 재촉했고 이윽고 유휴지의 반대편 입구 쪽에 다다랐습니다. 철문을 따고 들어가니 이 검문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2-1 대기초소와 이 검문소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순간 저는 반년 전의 일이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고 2-1 대기초소로 들어갔죠. 초소에 들어가자마자
전 바로 행정반에 전화를 걸었고 방금 전에 본 순찰자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당직 부사관인 박상병은 참고로 이건문서 괴담편에 나온 제 맞선임 박일병과 동일 인물입니다. 그 박상병은 순찰자가 있으면 내가 얘기를 해줬지 자기가 왜 그냥 내보냈겠냐며 도리어 저희가 헛것을 본 게 아니냐 하며 되묻더군요. 계속 이야기해봐야 이상한 놈 취급을 당할 것 같아서 일단은 전화를 끊고 30분 동안 휴식을 취한 후 다음 근무지인 206 고가처소로 이동했습니다. 다행히 그 뒤론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반야 근무를 마친 후 중대로 복귀한 저와 부사수는 탄약과 총기를 반납한 후 샤워를 하러 샤워장으로 향했습니다. 보통 야간 근무에서 복귀하며 샤워를 하고 부식으로 나온 라면을 먹은 뒤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막 행정반을 나서려는데 당직 부사관인 박상병이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야, 이상병,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전 일단 정일병에게 먼저 가서 씻고 라면 물 받아 넣으라고 지시한 뒤 박상병을 따라 막사 뒤편에 공터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상병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며 말하더군요. 너 유의지에서 간부 순찰자 봤다는 거 그거 틀림없는 사실이야? 제가 왜 그런 걸로 장난을 치겠습니까? 저만 본 게 아니라 정일병도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와, 겁나게 소름 끼치는구만. 왜 그러십니까? 너한테 전화 오고 한 1시간쯤 지나서 203 고가 근무자한테서 전화 왔었어. 너도 알겠지만 203 고가에서 보면 유지 안이 환히 보이잖아. 그런데 웬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유지 입구로 걸어오는 걸 봤다는 거야. 헐, 그럼 저만 본 게 아니란 말입니까? 이건 내가 이등병 때 말년이었던 김병장한테서 들은 얘긴데 오래전에 유의지에서 간부 한 명이 신변을 비건해서 자살했었대.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그때부터 비가 오는 날이면 종종 유의지에서 순찰도는 간부를 목격했던 얘기가 들렸대. 뭐 비 오는 날이라고 매번 목격되는 건 아니고 어쩌다가 가끔씩 보이는 거라 뭐 따로 구술한다거나 고사를 지내진 않았다고 하더라고. 혹시 그 죽은 간부 계급이 하사 아닙니까? 오씨, 소름. 근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설마 봤냐? 네, 아까 지나가면서 얼핏 계급장을 봤는데 하사 계급장을 달고 있는 걸 봤습니다. 바로 그때 박상병의 무전기에서 치지직하는 기계음과 함께 후반야 근무자의 근무 보고가 들려왔다. 그것을 듣는 순간 나와 박상병은 그 자리에서 얼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여기는 2-1 대기초소 근무자 김땡땡 일병입니다. 방금 유의지를 지나던 중 간부 순찰자 한 명 발견했습니다. 그날 제가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군에서 제대한 지도 6년이 지났건만 전 아직도 그것이 사람인지 귀신인지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그날 경비중대 섹터 내에서는 순찰을 돈 간부가 아무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난생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는 점이 의문으로 남습니다.